안녕하십니까. 서울 H과 원장 전인성입니다.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75세 남자 환자분이고요. 이 환자분은 제가 과거에 이제 36번을 수술했었고 오늘 오신 이유는 이제 16번 부위를 수술하기 위해서인데 이 환자의 발치전 사진을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6번 차 그때 이제 심한 동요도와 우식증을 주소로 내원해서 이제 제가 발치를 시행을 했고요. 그때 사이너스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소견입니다. 일단 지금 잔존치 골량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CT를 찍어봤더니 지금 한 6mm 정도, 5-6mm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합니다.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오스비스사에 나와 있는 LW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오스비스사에서 있는 그 사이너스 앤 GBR 키트를 이용해서 제가 스타퍼 시스템과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시행해서 한번 식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술 후의 소견인데요. 지금 여러분들 이 파노라마를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블룩하게 지금 사이너스 플로어가 올라간 게 지금 약간은 느껴지실 건데요. 이게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에서 스타퍼 시스템과 오스테오톤으로 잘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노라마에서 나타나게 되고 지금 LW 임플란트 5.0에 8.5mm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. 당연히 사이너스 내로는 어떠한 뼈 이식제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. 이 환자의 CT 소견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술전 상황이고요. 지금 보면 대략 잔존치 골량이 한 5-6mm 정도 되어 있고요. 수술 후의 소견인데 지금 사이너스 플로어가 잘 올라가는 것이 정확히 관찰이 되죠. 이것은 당연히 사이너스 내에는 아무것도 이식을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혈병이 나중에 완벽하게 뼈로 잘 차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대략 3개월 후에 최종 모철물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